정치점에서 무이부 최강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로 시끄럽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우영군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연일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고요. 청와대는 이를 막는 데 급급한 그런 모습입니다. 정리 좀 해 주시죠 우선. 네. 일단 이 김태우 씨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 출신이고요. 검찰 현재 검찰청 소속이고요. 6급입니다. 6급. 그 우리나라 그 직급상으로는 6급 주사입니다. 6급 주사인데 이 6급 주사가 지금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셈인데요. 두 가지를 폭로했습니다. 첫 번째, 2012년 검찰 수사를 받던 김창경 전 미래저축 회장이 이 그 조모 변호사를 변호사로 선임을 했는데 이 수임료로 받은 1억 2천만 원 가운데 1억 원은 사실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우영근 대사. 예, 죄송합니다. 네. 우영근 대사에게 우영근 현 러시아 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왜 1억 원을 건넸느냐고 하면은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건넸다라고 주장하는 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또 우영근 대사가 지난 2009년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 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았다가 2016년 20대 총선 직전에 돌려받았다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현재 가장 먼저 김태우 씨가 폭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전 정권에서 이미 검찰 수사가 들어갔었고 문제 없는 걸로 결론 났다. 이게 청와대 해명이죠. 일단 1억 원과 관련된 김창겸 관련된 조모 변호사 사건은 실제로 조모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십억대로 사기를 고소를 당했고 검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는데 단순 채권 채무 관계이지 1억 원이 뇌물 성격이나 이런 걸 볼 수 없다라고 수사를 했고요. 취업 청탁과 관련된 천만 원은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된 바 있지만 고소되거나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수사 절차가 시행되지 않았다. 이 천만 원이 지금 청탁 대가, 취업 대가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된 바가 아니고요. 오히려 2016년에 천만 원을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줬다. 이게 지금 우영근 대사 측 입장입니다. 근데 이 천만 원 수수 의혹은 사실 살펴보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수사를 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 범죄 정보 라인에서는 이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김태우 씨를 거쳐서 청와대에 이렇게 첩보 형식으로 보고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검찰은 당시에 이것이 이걸 이렇게 첩보로 범죄 첩보로 가지고 있으면서 왜 수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살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당시 2015년이기 때문에 우영근 대사를 봐줄 이유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는 2016년 4월 공소시효가 끝나면서 사실 이것이 어떤 정보로서 첩보로서의 가치도 사라지게 됩니다. 네,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사실이냐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를 제기했다가 자신이 이것 때문에 잘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서는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제기했었던 2017년에 해고를 시켰지 왜 지금까지 가만히 뒀겠느냐 이렇게 해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보면은 그 작성한 시점과 15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보고됐기 때문에 이렇게 사퇴를 시켰다는 건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다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인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를 덮기 위해서 마치 어떤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그 억울한 어떤 의혹이나 이런 걸 둘러싸고 이렇게 사퇴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호소하지만 이것은 허위사실이다. 이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민간의 사찰 문제도 또 폭로했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참여정부 인사들과 그 가족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받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 참여정부 인사들이고 그 참여정부 인사들의 가족이니까 다 민간인인 거죠. 다 공무원에서 퇴직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 민간인들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특별히 감찰할 이유가 없고 정보를 수집할 필요도 없는데 청와대의 지시로 이것을 지시를 해서 감찰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요. 여기 하나 더 붙여서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이
특정 인물에게 특혜를 줬다라는 주장을 오늘 또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와대에서는 이 자체를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단 민간인 사찰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는 그런 유전자가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반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참여정부 관계자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공직에 오를 가능성 상당히 높은 인물들이죠. 따라서 공직자이거나 곧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인물에 대해서 좀 그 경제라든지 몇 가지 부분을 확인해 보는 것은 그 사실 민간인 감찰로 굳이 볼 수 있느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당 올해 초만 해도 이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문들이 예. 많았어요. 예. 그중에는 이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어쩌고 있어가지고 가상화폐를 어쩌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좀 과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지금까지 김태우 씨가 언론을 통해서 폭로를 하면 그거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오늘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의 이름으로 고발했어요? 네. 더 이상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막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앞서서 김의겸 대변인께서는 일일이 이제 직접 대변인이 대응을 해왔는데 계속 추가 폭로가 있을 것이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에인진 모르겠지만 대변인급에서 이걸 정리할 문제가 아니고 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그 반부패 비서관에게 확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고발 조치까지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것은 한 개인에 의해서 휘둘린다, 언론이 휘둘른다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하나 사실이 폭로될 때마다 하나하나 휘둘러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전국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은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장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구속이 된다면 만일 더 이상 폭로는 당연히 못하겠죠. 그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까지 적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반대로 그 막 마지막까지 몰리면서 더 큰 폭로를 할 수 있지도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감수하고도 마지막 카드로 뭔가 큰 건이다. 이건 내가 봐도 누가 봐더라도 청와대의 어떤 비위나 문제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폭로할 여지도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김 수사관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최초에 그런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특검 또 국정조사도 검토한다 이렇게 주장했죠? 글쎄 전 나경원 의원이 좀 글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급을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누구 표현대로 하자면 이게 이렇습니다. 그 기자들한테도 여러 가지 각종 제보들이나 정보들이 들어옵니다. 그것들을 다 저희가 기사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난리가 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범죄 정보라든지 감정보는 일단 정보이긴 하지만 그 자체가 모두 사실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추가 수사라든지 감찰을 거쳐서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 수준, 단순 정보 수준의 얘기를 가지고 사실 그리고 이 김태우 수사관이 썼다고 하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첩보입니다. 첩보. 예예. 가공도 안 된 거예요. 이 가공도 안 된 수준의 이런 첩보들을 마구 폭로하고 그것을 그대로 다 기사화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인데 그것을 국정조사를 한다는 거는 약간 웃긴 얘기죠. 정치 공세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급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은 6급이에요. 6급 한 명 때문에 온 나라가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사실 좀 약간 우습기도 합니다. 검찰 수사가 어떻게 될지 고소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좀 지켜봅시다. 실제로 이게 폭로한 것이 허인지 사실인지는 고발 조치가 들어가면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수능을 마치고 강릉으로 여행을 떠난 고3 학생 10명이 어제 한 펜션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단 학생들 깨어난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7명 중태에 빠졌던 7명 중에 2명은 원주 기독병원에 가 있고요. 5명은 강릉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이 중에 2명이 의식을 회복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 또 한 명은 자기 이름을 말할 정도로까지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명 역시도 상당히 지금 의식을 회복했다고 하고요.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나머지 5명의 학생들을 역시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강릉에 있는 학생들 일단 현재 좀 빨리 좀 회복이 된 것 같고요. 원주 쪽에서 있는 학생은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을 했다라는 소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7명의 학생 중에 3명 정도는 오늘 오전까지 이 저온 치료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체온 자체를 좀 떨어뜨려 가지고 좀 산소 사용을 줄이면서 치료를 하는 이런 치료 방식인데 현재까지는 경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한 3명의 학생은 현재 서울로 이송이 됐고요. 오늘 서울에 빈소가 차려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 오늘 한 언론사를 통해서 CCTV가 공개됐다고 하던데. 예. 예, CCTV를 보면서 좀 이걸 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예. 이 펜션에 도착을 하는 모습 그리고 모여서 뭐 이것저것 뭐 노는 모습 그리고 고기를 구워 먹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담겨 있는데요. 보면서 아마 학생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 CCTV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도착할 때 그리고 새벽녘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점에서 좀 일찍 발견했다면 어떨까 어땠을까라는 예. 그런 아쉬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어긋난 보일러 배관이 이제 문제인 것 같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펜션 관리자 혹은 펜션 주인 지금 관리하는 사람하고 주인이 다르다 그러던데.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요. 오늘 현장 검증 단계에서 이 보일러를 시험 가동해서 실제로 누출이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상당한 양의 일산화탄소 그 연기들이 누설이 되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 보일러의 어떤 하자 관리 부실의 문제는 당연히 원인 관계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일러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 펜션의 관리 운영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점검을 해야 되는 점검자 이 사람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치상의 혐의를 물을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농어촌 민박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이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소방점검이나 이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가스 안전점검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스 안전 같은 경우는 가스를 공급하는 이런 펜션 같은 경우는 LPG 가스를 쓰거든요. 네. 그 업체가 1년에 한 번 안전점검, 가스점검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가스 안전점검도 충실히 했는데 또 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1회 이상 하게 되었는데 1회 이상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점검 부실에 대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그러면 이 펜션을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펜션 숙박업소를 하면 고객들을 안전하게 숙박할 수 있는 도록 배려하고 의무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불이행한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연통이 분리됐다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한 가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오늘 농림축산식품부가 강릉 펜션 사고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에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늦은 조치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가격으로 치면 16,000원, 15,000원 정도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 농어촌 민박 관련된 법률이 개정될 때 이 부분이 못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들어갔었다고 한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예. 지금이라도 전부 의무화해서 예. 아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도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가스 누출 방지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전부 다 연소 전 가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소 후 배출 가스에 대해서는 그다지 점검을 철저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에 대다 좀 큰 대형 사고가 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경각심을 느꼈는데 사실 매년 대여섯 건 정도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그래 이 일산화탄소 사건이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미처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것 역시 안전불감증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런 소방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할 때 반드시 가스점검도 포함해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 게 지금은 그 업체가 연 1회 이상만 하다 보니까 관리 부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녔던 해당 학교도 상당히 침통한 분위기일 테고요. 그런데 우리 기자분들께서 재학생 학생들 지금 괴롭히고 있다고. 네. 왜 그럽니까?
왜 그럴까요? 사실 참 답답합니다. 사실 이런 건이 나올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러니까 유족이나 유족 주변 인물들이 그 충격을 받는다거나 나중에 고통을 받을 그 기자들의 취재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항상 조심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유족과 인터뷰를 따왔다 그랬는데 그 인터뷰 따왔는데 내용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따왔느냐 그랬더니 뭐 갑자기 들이닥쳤다라고 말한 후배한테 되게 야단을 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작위로 너 대선고 다니니? 라고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친구 전화번호 알려줘. 뭐 3학년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전화번호 알려줘. 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소위 말하는 수습 기자 시절에는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수습 기자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나 좀 더 취재 의욕 이런 건 생각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생때 같은 젊은 아이들이니까 어린 아이들이 죽었는데 이렇게 이걸 좀 이렇게까지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왜 인솔 교수가 없었느냐 부모님은 왜 못 따라갔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사건은 성인이 있다고 해도 못 막는 거 아니에요? 본질의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성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막을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결국은 펜션이라든가 우리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 부주의 문제 인재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지금 또 일각에선 체험학생 금지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본질과 비껴난 너무 극단적인 처방이다. 실제로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제도적 개선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아니 뭐 수학여행 가다가 사고 났으면 수학여행 금지시키고 뭐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뭐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군대식이죠. 네. 군대에서 사고 나면은 그 군대 훈련 자체를 없애버리는 일도 종종 있었거든요. 딱 그런 식입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회 전반의 안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사회 전반의 안전 인프라를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때 대증요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학생들끼리 여행을 간 게 문제의 원인이 아니죠. 결국은 어른들이 고3이면은 많이 성숙해서 어른들 허락 없이도 자주 여행들을 가는 친구들이 있는 측면이 있어서 뭐 어른들이 같이 인솔하지 않아서 선생님 인솔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아이들이 믿고 선택한 펜션에서 기대되는 평균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보이는데 이런 일은 이번 거래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숙박시설 또는 개인의 주택에서라도 이런 가스 누설 문제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안전 점검하고 가스 점검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 어쨌든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우리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학생들이 또 건강하게 좀 빨리 깨어났으면 바랍니다. 이게 사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제 그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들한테 후유증이 있을까 봐 제일 걱정스러운 겁니다. 이게 과거에 보면은 이 비슷한 사고가 옛날에는 이게 연탄가스 중독 사고였잖아요. 그러니까 연탄가스 중독 사고 이후에 후유증을 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학생들의 경우도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좀 그런 후유증 없이 빨리 좀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심리적인 치료도 반드시 병행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사고가 난 그 고등학교에도 친구들, 후배들, 뭐 선배들이 이렇게 사고 난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적절한 심리적인 치료, 트라우마 예방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학생들의 트라우마 치료도 필요할 테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심리 치료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고 부모님들은 뭐 당연한 거고요. 굉장히 속상한 일이죠. 사실은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수능 끝나서 정말 자유롭게 이제 공부해서 좀 해방돼서 여행을 허락하셨을 거고 부모님이 또 거기를 직접 허락한 부모 입장에선 죄책감도 많이 느껴지실 텐데요. 잘 극복하시길 바라고 모든 국민들이 뭐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잘 극복하실 바랍니다. 새콤달콤님께서 아이고 죽고 나면 대책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일 좀 합시다 그랬는데 예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네요.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